안녕하세요. 팍스킨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운동은 네 가지 유산소 운동도 되고 또 근력 운동도 되는 그런 특별한 운동을 소개할까 합니다. 이 놀이 동작은 제가 어릴 때 저희 제자들이 이름을 붙여준 놀이에요. 함께 보시죠. 자, 동작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깍지를 이렇게 끼시고요. 자, 이 팔꿈치와 이 무릎이 서로 맞닿는 거예요. 자, 볼까요? 하나, 반대로, 둘. 자, 하나, 둘. 자, 이렇게 되면 옆구리 운동이 굉장히 좋은 운동이에요. 저희 반 아이들은 이 동작 이름을 도마뱀추이라고 했어요. 도마뱀처럼 된다고. 자, 이렇게 한번 따라와보시죠.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두 번째 동작은요. 팔짱을 이렇게, 팔을 이렇게 위에 올리시고요. 이 팔꿈치와 무릎이 닿는 거예요.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자, 아랫배에 굉장히 좋은 운동입니다. 다섯, 일곱, 여덟. 자, 저희 반 아이들이 이 동작을, 이름을, 세배춤이라고 했어요. 세배하듯이 숙인다. 세 번째 동작을 한번 배워볼까요? 세 번째 동작은 바로 손을 이렇게 가르시고 약간요. 자, 처음에 약간 낮은데로 이렇게 가서 바로 발로 이렇게 닿아주세요. 둘, 흔들린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마치 제기를 차는 듯 해서 저희 반 아이들이 제기춤이라고 그랬어요. 다섯. 자, 네 번째 동작을 한번 배워볼게요. 네 번째 동작은 쭉에 팔을 이렇게 해서 쭉 이렇게 쳐서 자, 한 손은 발바닥에 거의 닿았고 한 손은 하늘로 이렇게 찔러주는 거예요. 자, 반대로 둘, 셋, 자, 넷. 이번 애들이 이 동작 이름을 하늘 보고 삿대질이래요. 하늘 보고 콕 찌른다고 삿대질한다고 이렇게. 자, 자, 이 동작을 하면 온몸 전신에 좋은 운동입니다. 그 다음 자, 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팔뚝 운동인데요. 팔뚝 살펴도 굉장히 좋대요. 다리에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이렇게 하면 바로 자, 동시에 가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넷, 둘, 둘, 셋, 다섯, 여섯, 일곱. 자, 이 동작을 저희 반 아이들은 계단을 춤이라고 그랬어요. 이 개가 아니고 이 개예요. 우리 기억하는 게. 이 동작을 한번 섞어서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준비 시작. 하나, 도마뱀 갑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세배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제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삿대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기다리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한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건강해지는 재미있는 동작의 유산소 근력운동이었습니다.